항심소에서는 연말 12월 14일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심리 토크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심리 토크 콘서트에는 먼저 지난번 조현병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다큐 3부작으로 된 것을 90분 총이 상영 시간을 45분으로 축약해서 그 내용을 극장에서 다큐 영화이기 때문에 극장에서 직접 상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그이 극장으로 초대해서 같이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그 다큐를 보고 그리고 그 영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WPI 검사를 통해 가지고 나 자신을 아는 경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고 황심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됐는가 WPI를 통해서 변화된 나의 삶에 대한 여러분들의 변화의 경험을 많은 분들하고 공유하는 시간, 또 심지어 여러분들이 가지는 간단한 고민 사연을 여러분들이 잠깐 보여주시면, 알려주시면, 그거를 그 자리에서 적석 상담하는 시간, 그걸 다 합해서 14일 날, 토요일 밤 7시에서 10시까지 2019년 송년 심리 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꼭 황심소 방송 광고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분은 선착순으로 되기 때문에 100명 조금 넘는 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참가비로 3만 원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전 3만 원을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은 그냥 저희 마음은 꼭 참가하고 싶어요 라는 사연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것으로 얼마든지 됩니다. 사실은 참가비라기보다는 황심소를 아끼는 여러분들의 후원금 정도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3만 원 정도 물론 그보다 더 많은 돈으로 후원해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거를 모아서 행사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데 유용하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월 14일 토요일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있는 황심소 심리 토크 콘서트 꼭 기억하시고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 황심소, 그리고 황상민 TV에서 저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재판부는 연극을 하고 있네요. 공부 열심히 해서 배우가 됐네요. 판사라는 이름의 배우. 네, 공부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인간의 삶은 무대 위에서 마치 배우처럼 이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걸 색스피어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라는 이름의 배우, 검사라는 이름의 배우, 그 대학에서 잘린 교수라는 이름의 배우,
뭐 본인은 뭐죠? 에서 씨는 네, 그 황심서 MC라는 이름의 네. 배우. 우리 각자는 각기 다른 삶의 배우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잘 이야기를 하셨네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마치 이거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거의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박사님. 맞아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박사님을 지지하는 왕팬. 35살, 4년차 주부입니다. 평생을 아빠의 노예로 사는 엄마를 보는 게 너무 괴로워 사연을 보냅니다. 아빠는 돈 문제라면 이성을 잃고 부모 자식도 없는 삐뚤어진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빠는 애초에 엄마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결혼했고 순진하고 순종적인 엄마는 아무 생각 없이 낚인 것이었어요. 엄마는 결혼 전에 중고등학교 음악교사셨는데 아빠는 큰 돈을 벌게 하려고 엄마에게 퇴직하고 음악학원을 운영하게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엄마를 폭행했고 6살쯤이던 저는 아빠를 말렸는데 아빠는 저를 내동댕이 쳤어요. 얼굴에 피멍과 코피가 난 엄마는 저를 데리고 응급실을 갔어요. 아직도 모든 상황이 생생히 기억나요. 그때라도 엄마가 결단을 내리고 이혼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빠의 뜻대로 학원 일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앵벌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예전에 엄마가 갑상선 암이 생겨서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는데 그때 수술 전날인가 아빠가 이혼하자고 했다는 말을 엄마가 했어요. 어쨌든 그 화살은 자동으로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저는 음대를 졸업 후 진로도 못 정하고 방황하며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지옥같이 살았어요. 아빠는 술만 먹으면 엄마와 저를 앉혀놓고 몇 시간 동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며 폭언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기적으로요. 주제는 항상 똑같아요. 돈 벌으라는 이야기죠. 비난, 비교는 필수고요. 엄마한테는 식당 설거지라도 하라고, 저한테는 돈도 안 되는 음악 때려치우고 생뚱맞게 그래픽 디자인을 배워서 회사에 취직하라고 무지막지하게 강요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아빠한테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나 오랜 시간을 시체처럼 지내왔는지 끔찍하기만 합니다. 결혼 전까지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고문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예전에 괴로웠던 순간에 악몽을 꿉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공포스럽고 끔찍해요. 아빠한테 미친 듯이 울부짖거나 아빠를 칼로 찌르는 꿈을 꾸거나 이상하게 뱀이 나오는 꿈을 자주 꿔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깬 적도 많고요. 결혼하고부터는 아빠하고 영 끊고 평소에도 명절에도 친정엔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사랑하는 남편을 기적처럼 만나 잘 살고 있지만 문제는 엄마를 볼 때마다 자꾸 화가 나서 이제는 엄마도 보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아빠에게 무시당하고 아직도 아빠 눈치 보면서 모든 생활 리듬을 아빠의 시간을 위주로 맞춰 살아요. 제 집에 놀러와서도 아빠가 전화오면 바로 뛰쳐나갑니다. 엄마의 권리도 찾지 못하고 찾을 생각도 안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아무리 엄마의 인생이라지만 그러려니 하려 해도 자꾸 화가 나는 상황이 생겨요. 박사님, 이런 제가 비정상인가요? 제가 엄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빠에 대한 돌아버릴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지도요. 아직도 분노심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네, 진짜 사연을 들으면서 그 아빠라는 인간 진짜 징글징글한 인간인데 우선 천하에 복을 타고 나가지고 이런 부인을 야 데리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야 진짜 본인 혹시 결혼하셨죠? 네. 본인이 이런 부인처럼 산 수 있으실까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죠, 그죠? 네. 그런데 엄마가 이혼을 하지 않은 건 엄마의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를 본인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는 엄마가
뭔가 주체적인 판단을 하시거나 네. 그런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하시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예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럼 많이 얻어맞았어? 정신적으로도 많이 학대를 당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했죠. 그렇지만은 네. 본인이 막 교사까지 할 정도면 네. 어떤 남자가 자기를 정신적으로 네. 학대하고 물리적으로 때리고 이러면 난 너하고 못 산다. 이혼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엄마는 왜 안 하실까요? 안 하셨을까요? 무려 35년 전. 저도 그게 궁금해요. 네. 이게 사실은 옛날에 그 시대에는 본인이 네. 남자한테 맞거나 남편한테 맞는 거는 마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자책하는 마음이 훨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 프로파일 보면 로맨 매뉴얼인데 이분 어머님도 로맨 매뉴얼이었을 것 같아요. 뭐 다 같이 음악을 해서 그러냐라기보다는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에 이분 같은 경우 본인이 지금도 본인이 결혼해가지고 이미 그 지내는데 뭐라고 그래요? 자기 엄마 그렇게 산 걸 생각하면 또 아빠에 대해서 정우심 분노 있잖아요. 아빠를 진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이 질문을 하는데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정상이죠. 정상이죠. 네. 그러면 엄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엄마를 자기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네. 못해요. 사실 보통 심리적으로 이런 경우 엄마는 어떤 상황이냐. 뭐 인질범한테 잡혀가지고 이제는 인질범한테 잡혀있는데 본인을 희생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인질범을 생각해가지고 인질범 대신 칼 맞고 총 맞고 그래야지 된다고 믿는 인질범은 보호하려는 그 심리 상태로 지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엄마가 스스로 선택해서 만든 인생이기 때문에 엄마 힘든 거에 대해서 본인 집에 놀러 왔을 때 그냥 잘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빠랑 같이 있고 아빠랑 살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더 이상 본인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남편 만났다 생각하고 남편한테 잘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한가요? 아니요. 근데 이 사연자가 보내신 게 이제 아빠,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 편을 아직도 드신다는 건데.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인질범한테 잡힌 피해자가 인질범을 위해서 나서는 거. 그게 이제 엄마의 심리 상태거든요. 엄마는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내가 저 인간하고 30년, 40년 살았고. 그리고 옛날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마누라는 얻어맞으면서 정들고 남편한테 더 잘해주게 돼 있다. 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했던 시절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현재 삶을 엄마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뭐고 하면서 본인이 마치 아빠처럼 엄마를 질책하는 그런 행동은 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빠에 대한 돌아버릴 분노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없앨 필요 없어요. 아빠를 보면 그냥 으앙 하는 이런 거를 보이면 돼요. 그러면서 본인이 뭐 그렇다고 해서 아빠 때문에 모든 남자에 대해서 본인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거를 또 남편한테 풀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지는 말고요. 그래서 분노심이 저를 힘들게 하면 아빠를 보면 그 분노심을 폭발을 해요. 그리고 엄마를 볼 때는 같은 희생자로서 서로 동병상련을 더 느끼게 되고요. 그런데 그 아빠 전화를 오면 그냥 뛰쳐나가는 엄마 그럴 때 뭐 어떡하겠어요. 엄마 다음에 볼 때까지 제발 살아있어. 이런 응원과 격려의 이 지지를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아빠 내 눈에 띄면 왕 잡아먹는다. 이렇게 하는 걸 하면서 네가 늙고 힘들었을 때 우리 엄마 덜 괴롭혀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본인의 분노를 훨씬 더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아요. 그 타겟이 나타나면 분노를 표현하시는 게 그러면 아빠가 엄마한테 조금 지난 몇십 년 동안 본인이 얼마나 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는가를 더 생생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본인이 지금 뭐 악몽도 많이 꾸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좀 줄어들까요? 아, 그럼요. 본인이 실제로 속에서 가지고 있고 걱정하는 거를 아빠한테 직접 펴니까 직접 본인이 꿈으로만 아빠를 뭐 칼로 찌르고 뱀이 나타나고 하는 이 혐오스러운 거를 직접 풀면 안 나타나요. 네.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12월 14일 WPI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아련함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통찰,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한 손 한 손 작은 약속이 모여 우리의 내일이 빛날 수 있게 한 손 한 손 응원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나 후원했다옹. 아, 뿌듯해.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